2021년 10월 31일 선관 소식입니다. 2021 청년부 나의 소중한 사람을 위하여가 11월 7일 주일 오후 2시에 3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함께 세울 교회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모바일 주보 상단에 링크된 신청서 또는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교사 모집 홍보 리플렛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학년도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 안내입니다. 드림 특별 새벽 기도회가 11월 15일 월요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1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수험생 주일 안수 기도회가 11월 14일 주일 오전 11시 20분에 지하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수능 당일 종일 기도회가 11월 18일 목요일에 오전 8시 30분부터 3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성광 온라인 목요 특별 생방송 안내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저녁 8시에는 농어촌 교회와 함께 소박 한 끼, 세종시 좋은 침례교회 일부가 방송됩니다. 교회 모임 안내입니다. 모든 공예배는 예배당 예배와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병행해 드립니다. 새벽 예배는 예배당 예배로 드립니다. 11월 1일 월요일부터 예배당 예배 인원은 좌석수 대비 50%가 가능합니다. 3층 행복관 카페는 주일에만 테이크아웃으로 운영합니다. 우리 교회는 건물 전체에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사와 모임 안내입니다. 10월의 추천 도서는 문기태님의 이야기로 만나는 복음입니다. 유준규 성도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따뜻한 위로를 담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등록 안내입니다. 성광교회 등록은 비대면으로 가능합니다. 등록을 원하는 분은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성광침례교회 유튜브 예배 영상 하단에 링크되어 있는 모바일 등록카드로 등록 가능합니다. 둘째, 문자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성명과 전화번호 그리고 등록 신청이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화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사무실로 전화해 등록 가능합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송성우님께서 성광 가족이 되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에서 보내드린 문자 또는 카카오톡 성광 침례교회 채널에서 모바일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광 소식이었습니다.